있는 자손은 나비를 천당골 만당골 이렇게도. 17일에 방생 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문서 내려드리겠습니다. 문서, 집문서, 땅문서, 학원문서, 직업문서, 그리고 건강문서, 문서 다 내려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일전에 얘기는 드렸을 거예요. 강원도 대관령의 나라선왕, 국사선왕당에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2월 달에 방생해 놓은 동해용궁 아시죠? 네. 아침에 거기 가서 새벽같이 일찍 가서 동해용신님 전에 우리 귀한 인연 맺어주신 귀한 신도님들 벌써 1번 기도 해서 용왕문을 확 열어놓고 야. 두 번째는 여기는 어디? 대관령 나라선왕 왔습니다. 네. 나라에 벼슬 내려달라고 네. 올해도 신축년에도 우리 자손들이 네. 나라 시험을 많이 본답니다. 네.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큰 벼슬 내려달라고 기도 왔습니다. 그때랑 틀리게 여기는 어디냐? 여기 대관령에 네. 산신님입니다. 산신 할아버지. 이렇게 학문 내려주시고 글문 내려주시는 할아버지한테 네. 귀한 인연 되신 분들 다들 소원 성취 하시라고 왔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기도고요. 네. 오늘은 또 세 번째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충청도 갑니다. 지금 여기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인데 충청도로 예. 가는 거예요? 충청도 가서 거기도 나라 선왕이 또 있습니다. 큰 선왕, 대선왕에 문 열어서 막히는 거 없이 네. 잘들 일들 잘 해결들 되시라고 기도 갑니다. 좋은 경치 많이들 보시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기도는 마음 안에 새기시는 거라고. 저를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하울신당 찐팬 찐 구독자님들도 기도 속에서 좋은 기운 팍팍팍 드릴 테니까
소원 성취들 많이 하시고요. 저를 따라서 이제는 3차전 하러 갑시다. 우리가 충청도로 가유. 가유. 갑시다. 가유.